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부산 헤비메탈 밴드 레드클라인의 기타 최우석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클라인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최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본업이고요. 레드클라인을 부업 삼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박찬 형님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뭐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요즘 근황 어떤가요, 우석 씨는? 요즘 뭐 개인적인 얘기 드려도 되겠죠? 뭐 편하게 하시죠. 네네네. 저희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시다 보니 사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 직장, 밴드 이렇게 있는데 가족이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밴드도 사실상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 자체를 버리게 되면 어머니가 실망이 크실 것 같아서 어머니도 정말 이런 일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밴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황이라고 하면은 근황이 이제 뭐 밴드, 가족, 직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족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족이 이제 가족 중에 맞습니다. 또 누가 편찮으면 맞습니다. 집안이 흔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뇌출혈, 뇌경색, 암, 또 희귀병 이런 것들은 산전특례 맞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일들, 요양등급이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나라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모르신 분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죠. 형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산전특례도 좀 알아봐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저 박찬 형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겪어가지고 네네. 저도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솔직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몇 년 동안 머릿속이 텅 비었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다시 이제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최우석 씨는 건강을 위해서 뭐 이제 어떤 취미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밴드 활동의 일환으로 열심히 헤드뱅잉 열심히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프라는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골프를 좀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은 시작하자마자 침체기가 와서 열심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왜 하게 된 거죠?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좀 팀장을 달았었습니다. 팀장을 달고 거기에 있는 소속된 그룹 중에 총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본부장님하고 팀장 4명이 있었는데 저 혼자 골프를 안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골프를 안 하다 보니 매번 매달 매주 이 4명만 올리고 이 고급 정보는 이 4명이 골프를 치는 순간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들을 저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골프 얘기가 주가 되고 너 어떻게 했더라? 그날 내가 돈을 땄지? 이런 얘기로 갔는데 저는 전혀 끼어들지 못하는 거. 정말 저 거기에 충격을 받고 좋아, 내가 프로가 돼서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날 레슨을 끊었습니다. 레슨을 끊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골프를 시작하고 레슨을 시작하자마자 골프 그 레슨하는 그 강습소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또 침체기가 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가족 사항이라든지 밴드가 바쁘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제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열심히 연습은 했지만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이렇게 주변도 많이 만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자주 가는 스크린이라도 자주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 없다 보니까 그런 시간 그러니까 시행착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작했다가 끝나고 시작했다가 끝나고 그런 과정들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골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골프는 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고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순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 많이 오르지 못하고 사실 채를 잡은 지는 뭐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한 분들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구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그래도 10년 된 거네요? 어우
그쵸. 저도 당구 지금 30 치지만은 당구채를 잡은 지는 30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은 안 되고 그냥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단계. 근데 이제 형님이 골프 채널 하신다는 얘기 듣고 중간에도 제가 많이 시간을 내려고 했는데 아, 시간이 안 내더라고요. 이게 조금 골프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시간을 많이 냈었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회생활 때문에 골프를 시작한 거네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주변 분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에 나오는 정보가, 사실 저는 월급 몇백만짜리 그냥 직원이지만은 골프 치면서 받는 정보들이 몇억치가 되는 거예요. 몇억, 수십억씩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로만 해도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그런 골프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골프를 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치는 저는 숫자로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고급 정보를 골프 치면서 이제 얻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관계 유지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뭐 이제 어찌 보면은 정말 골프가 좋아서 시작한 건 아니네요. 아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가 이렇게 혼자 하는 운동들이 좀 좋아서 걷고 달리는 거 위주로 하다가 골프도 물론 혼자 하는 운동이어서 시작을 해보니 저하고는 이렇게 크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을 했을 때는 이 걷고 하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좀 다른 맛은 있어요, 확실히. 네. 매력이 뭔가요, 우석 씨가 봤을 때? 골프 매력요? 정치력? 그러니까 이 운동보다는 다니면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다니면서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술도 이렇게 한 잔씩 하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골프를 고급 정보 때문에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이 있구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처음 듣네요. 그렇습니까? 골프 치고 나서 뭐 사업권을 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골프 한 번에 해결난 일들이 알지 못하게 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찌 보면 골프 비즈니스네요. 비즈니스죠. 맞습니다. 아까 정치력이라고 표현했었는데 비즈니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또 그렇죠. 골프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한 번씩 정치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골프 치러 가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오가면서 하는 게 실제 우리 회사에서는 물론 뭐 다른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필드 워크샵이라고 하거든요. 그린 워크샵. 필드라고 하면 당연히 골프장인지 아니까 그린 워크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과 관련 있는 분들과 미팅을 필드에서 하는 거죠. 골프 비즈니스.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좋은 운동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그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보통 저희 뭐 식당 가도 테이블 딱 4명 구조지 않습니까? 그 4명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골프도 4명이서 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오가는 대화 자체가 뭐 물론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어떤 운동이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운동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그러게요. 단지 운동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일도 따고 일도 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접대도 하고 접대도 받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것도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을 또 들으니까는 조금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신기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도 듣는 얘기라서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제가 또 높은 위치에 오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골프는 필수 조건이 됐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인 분들 아니면 막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골프 시작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정작 못하면서 많이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